십자가를 통해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.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관에 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.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.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의 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 그 길을 걸어갔었네. 갈보리 길. 주님 나를 위하여 그 갈보리 길을 걸어가셨습니다.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 그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. 세 번째는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 나는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서 지금 나 혼자 이렇게 외로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외로움이 강물처럼 흘러서 빗물이 되어서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단절된 삶을 산다는 것은 가장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렸을 때 무조건 공부만 해라 해서는 안 되고 사람과 관계 또 지적 능력 또 온유한 생각 온화한 생각들 정서적인 안정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정서적인 안정이 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기쁨과 행복이 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렇게 웃고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자주 웃어야 되는데 혼자서는 잘 웃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주 웃는 연습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